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최근 유럽연합이 선정한 전략 원자재가 있대. 혹시 들어봤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전략 원자재를 선정 발표한 것인데, 그 16개의 소재 중 오늘 알려줄 원자재가 있어. 그럼 퀴즈로 낼까? 맞춰봐. 유럽연합의 전략 원자재로 외계에서 온 광물이라고 하는 이 광물은 뭘까? 다들 화나기 전에 빠르게 알려줄게. 정답은 비스무트. 처음 들어보지? 잣잣 당황하지 말고. 오늘은 유럽연합이 전략 원자재라고 한 16개 소재 중 하나인 비스무트에 대해 알려줄게. 외계에서 온 광물이라 불리는 비스무트는 납을 대체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 비스무트의 원소기호는 Bi, 원자번호는 83번이야. 비교적 무르고 부서지기 쉬운 금속으로 금속 중에서도 자기장에 반발하는 성질이 가장 크고 전기전도도 가장 적대. 주로 납, 아연, 구리, 텅스텐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데 납과 성질이 아주 비슷하대. 하지만 독성이 거의 없어 납의 대체금속으로 활용되고 있는 안전한 중금속이래. 그럼 여기서 퀴즈. 비스무트는 왜 외계에서 온 광물이라고 불릴까? 다들 실제로 보니까 알 것 같지? 정답은 화려한 색의 변화 때문이야. 그럼 비스무트는 어디에 활용될까? 아까 말했듯이 비스무트는 독성이 강한 납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어서 식수 공급 설비 및 페인트 알료 등에 사용되고, 무연땜 납, 자동 살수 장치 등에 쓰이는 저용점 합금, 회삿강 합금 등에도 쓰인대. 또 처음 듣는 말이 나오네. 그래서 잠시 알려줄게. 저용점 합금이란 다른 금속보다 낮은 온도에 녹는 점을 갖는 합금을 말하고, 회삿강 합금이란 열처리 과정에서 경화하고 조직화된 합금강을 말한대.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자고. 이런 비스무트와 카드뮴, 주석, 납, 인듐을 합금으로 만들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스무트 합금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화재를 막는데, 일례로 비스무트 합금은 화재 경보기에서 온도를 감지하는 퓨즈로 쓰이는데, 불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퓨즈가 먼저 녹아 회로가 끊어지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래. 그리고 또 화재를 막는 자동 살수 스프링클러에서 수도 파이프를 막는 꼭지를 비스무트 합금으로 땜질하는데, 불이 나면 땜질 부위가 녹으면서 꼭지가 열리고 자동으로 물이 뿌려지면서 화재를 막게 된대. 이런 비스무트가 납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이라서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 전자재료로도 비스무트 화합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그래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비스무트를 전략 원자재 16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미래 산업을 위해 비스무트는 관리가 꼭 필요한 주요 원자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아? 그래, 기억하고 있지? 조달청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제도. 인체에 해가 없는 데다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고, 그 외에도 금속 중에서 가장 큰 반자기성과 전기 저항이 있어 건전지, 양극 제조, 자기 부상 설비를 만들 때에도 활용되는 비스무트. 정말 신비로운 외계에서 온 광물 비스무트를 꼭 기억해줘.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